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 날입니다. 그런데 생존해 있던 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치료받을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해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망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BC를 탄압하고 MBC를 민영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고 여러 가지로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YTN 탄압을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YTN은 그동안 항상 건전한 방송이었고 그리고 우리 공적 자본이 투입된 공적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YTN을 탄압해서 YTN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YTN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년 안에 YTN을 다 민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 KDN을 압박해서 한전 KDN의 YTN 지분을 매각하게 하더니 이제는 마사회를 압박해서 마사회가 갖고 있던 YTN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홍보에 YTN이 도움이 되고 YTN은 건전하게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매각 의도가 없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농림부 차관 전화 농림부 차관을 만나고는 YTN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마사회의 YTN 매각을 강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을 강요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노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용으로 우리 YTN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매각 강요, 마사회 지분 매각 강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고 배임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총선 개입의 의도가 있고 언론 장악해서 잘된 정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